throughout history, you see that every time there is a big revolution in the ability of humans to communicate, it leads to big changes in politics, economics, and so forth. And we are entering an accelerating process of digitalization and automation. So I think we're also seeing new chapters of diplomacy. Just 10 years ago, pandemic has caused us to move online in an unprecedented way and to use digital tools to really conduct all of our diplomacy, including sensitive diplomatic engagements and negotiations. We're using new technologies to reach out, to engage audiences both in our own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and I think that's going to be a critical component going forward in all of our diplomatic efforts. And every time that our main means of communication changes, it first of all destabilizes the old system. Hopefully, with time, you learn how to harness the new abilities for good and not for evil. But at the present moment, we are still in the period of crisis when the old ways are collapsing and we still don't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how to use the new technology. Yes, 오늘 디지털 시대 외교의 진화 관련해서 재용길 교수님 그리고 박세종 교수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전환은 더 속도를 내고 있죠. 외교도 마찬가지인데요. 디지털 외교가 무엇인지 종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하나는 이제 디지털을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적 활동을 한다는 어떤 기술적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회가 약간 디지털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디지털 사회 특성이 있어요. 사람들 간의 어떤 대화가 중시되고 그리고 상호작용이 되게 중시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외교에서도 이러한 대화적인 어떠한 외교 방식의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디지털 사회적인 것인데 이러한 어떤 특성을 반영한 어떤 외교 이것이 사실은 디지털 외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디지털 외교라고 하면 사람들은 외교의 하나의 항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것보다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의 디지털화라고도 할 수 있는 외교 도구를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외교라고 아마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아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외교와 항상 연결이 있는 거죠. 디지털 외교라는 것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도 디지털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공중, 그리고 해외 공중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일상 업무에서도 디지털화 데이터들, 그리고 AI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일상 업무에 접목을 해서 내부 소통, 그리고 외부 소통들을 이렇게 더 활성화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그 대국민 서비스 그리고 외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플랫폼들은 그런 인터랙션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외교부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좀 흥미로웠던 점이 이제 카카오톡이랑 뭐 라인 같은 것을 통해서 영사 콜센터 상담을 가능하게 해서 이제 사실 전화가 불편한 경우가 많잖아요. 해외에서는.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채팅을 통해서 이제 손쉽게 이제 채팅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중국에서는 위챗을 많이 쓰니까 위챗을 통해서도 라이브 채팅이 가능하고 또 이제 스마트폰에 GPS 기능까지 활용해서 위치 기반 상담까지 가능해져서 아마 이제 해외에서 이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이제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스웨덴에서 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스웨덴이라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계정 관리를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외교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스웨덴 사람들한테 맡겼었어요. 매주 다른 스웨덴 사람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스웨덴 홍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일상생활, 아니면 사람들이 물어보면 스웨덴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매주 다른 스웨덴 사람한테 맡겨서 오랫동안 그 일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선진국에서부터 중견국까지 디지털 외교는 거의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트위터에서 이제 번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번개로 추진했던 이제 판문점 회담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바로 2019년이었죠. 그때 번개로 이제 갑자기 이제 내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거기서 뭐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만나고 싶다라는 말을 뜬금없이 해서 이제 10분 내로 그 트윗을 올리자마자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고 그래서 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도 바로 이제 이 디지털 미디어가 촉매제 역할을 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외교 시대에 중요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 외교인데요. 제 교수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공공 외교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전에 공공 외교가 뭔지를 짧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우리가 외교라는 것은 너무나 친숙하게 알고 있는데 공공외교는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이 공공이라고 할 때 공공이 사실은 이 공중과 관련됩니다. The public인데요. 그러니까 외교의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 공중이에요. 그래서 넓게 보면 오늘날 외교, 디지털 외교는 상당 부분 공공외교화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긴장 관계 해소나 긴장을 풀기 위한 어떤 중요한 수단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셜 미디어 자체는 우리가 공공 외교라고 하지만 이미 이 자체가 외교의 하나의 전장인 것 같아요. 공공 외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냥 우리나라만 홍보하고 이렇게 국가 브랜딩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하는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최근까지 한국 외교부 트위터 계정도 공공 외교 계정도 최근까지는 한국 홍보만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Stay Strong이라는 캠페인을 해서 123개국에서 1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했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국제적인 연대를 촉구하는 공공외교를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 됐으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Cyber issues and how we deal with technology and the diplomacy around that and how we collectively as countries work on these issues has become a priority, has become mainstreamed into our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security interests. So,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가 화제인데요. 두 분은 메타버스 경험해보셨나요?
이제 간접 경험한 것은 이제 제가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외교부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 외교관과 또 청년들이 소통하는 그런 것이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접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즐거운 경험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메타버스 사용해 보셨나요? 저는 메타버스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현실 공간이 있고 거기는 사이버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메타버스 공간은 이 둘 간의 경계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관계와 서비스는 그 자체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의 삶의 한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해외 어떤 시민들이 그냥 우리 대성 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는 이제 국가나 경계 이런 것들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 안에서 서로 어떠한 다른 어떠한 시민성, 어떤 세계 시민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기획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를 우리가 앞으로 외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좀 전혀 다른 상상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일들이 이미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지난 이제 대선, 미국 대선 유세 기간 동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모여라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이제 닌텐도 게임 속 가상 공간인데 거기에 이제 바이든 섬을 만들어서 선거 이제 오피스를 만들고 또 시민들이 그곳에 놀러 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바타와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로 그 말씀하신 이제 메타버스의 연장선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영토가 확대될수록 중요해지는 게 사이버 보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이 디지털 외교에서 이 새로운 안보적인 위협이 사실 등장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사이버 이제 안보 분야인데요. 경제나 군사 안보가 사실은 이 네트워크의 안보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굉장히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떠한 비즈니스나 어떠한 제조의 어떤 기법, 비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디지털 정보화되어 있거든요. 해킹의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의 안보조차도 많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안보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해킹을 당하게 되면 지역 안보도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의 특성상 한 국가에 이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모든 네트워크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킹의 위험도 사실은 공조를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도로 한 30여 개 국가가 랜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방국들을 이렇게 포럼으로 초청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최근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새로운 안보의 어떠한 공조의 양상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우방 몇 개국이 이렇게 서로 군사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안보를 유지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국가들이 사실은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이버의 어떤 안보가 디지털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문가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한다면 그것이 어떤 정부 서비스의 이제 정보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시도를 해본다면 좀 좋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최근에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실이 아닌 정보, 가짜뉴스, 허위 정보 이런 것에 대한 논란입니다. 거기에 대한 최영길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셜미디어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인플루언서가 정보를 올리면은 그것은 사실은 국가가 통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어떤 사적인 어떤 이야기면은 이제 그러한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슈면은 이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코리아라는 단어를 치면은 가장 많이 연결되는 단어가 노스 코리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스 코리아와 관련된 많은 정보가 생산됩니다. 많은 북한과 관련된 오보들이 외국에서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더 확산이 되고요. 이것은 다른 어떤 외국에 있는 공중이 북한에 대해서 더 위협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해서 국가에 대해서 더 강경한 대처를 요구를 하는 어떠한 그런 쪽으로 이어지는 이게 좋지 못한 어떠한 순환 작용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코로나 19 팩트 체크 사이트처럼 이제 정부의 사실 여부, 정확성 그리고 품질 같은 것들을 이제 전문가와 언론사, 시민들이 함께 검토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자동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제 담론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예시가 뭐 AI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제 정보 이제 팩트가 아닌 것들을 필터링하고 2차로 이제 전문가들의 뭐 휴먼 인텔리전스로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는 이제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짜 뉴스는 일반 뉴스보다 6배 더 많이 공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더 음모론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공유되고 더 많이 위험해진 거죠.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디지털 도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지털의 발전이 디지털 감시의 도구로 시민들의 삶을 위축 효과를 주고 국가나 기업에 의한 감시 체계를 공고히 했다는 주장과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 미디어를 통한 감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최근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디지털 미디어 기기들이 개인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어디에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다 디지털 정보로 남는데 이것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어떠한 집단이나 사회를 이렇게 좀 감시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쉬워요. 어떤 서버에 접근을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과거 현재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AI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앞으로의 행동 패턴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감시라고 하는 것은 통제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외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타국에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거나 통제되면은 굉장히 어떤 안보나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어떠한 이 삶의 안전성에 위험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국제 간의 어떤 공조를 통해서 프라이버시 어떤 보호나 유통 이런 것들의 관리 이러한 프로토콜 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과 외교의 미래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세계에 대응하며 외교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외교의 미래에 대한 의견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지금 많은 또 환경 안보와 관련해서 세계 시민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공중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공중들이 다른 국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공동의 대응이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세계 시민 이러한 어떤 이 다각적인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디지털 외교는 이제 그러한 플랫폼들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기술적 가능성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도 있지만 어떤 가능성의 어떠한 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외교관의 직관과 경험에 많이 기댄 그런 외교였다면 지금은 참여자들이 다양해졌고 그 방식이 훨씬 더 다이나믹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를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메타버스를 활용한 외교, 뭐 디지털 외교, 뭐 빅데이터 외교 뭐 이렇게 이제 현대 사회 이제 테크놀로지를 대변하는 이제 화려한 수식어들이 외교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한 담론은 많지만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부분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은 좀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이 달라져도 신뢰와 협력이라는 외교의 본질은 변치 않겠죠. 디지털 기술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국가와 국가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그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두 분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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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